자.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요 뭐야 이거 피그마 요 영상 보던 숙제는 이제 네. 네.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네. 요런 거를 이제 슬라이더라고도 하고 스와이퍼라고도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데모를 보여드릴게요. 데모. Get started 들어가서 자 데모를 보면은 되게 많습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터치로도 이렇게 다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버튼도 달 수 있고,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다가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죠. 이런 거 달 수도 있고, 페이지네이션을 3개만 나오기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페이지의 이동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, 이렇게도 할 수 있고, 뭐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, 이 별게 다 돼요.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뭘 배우면? 스와이퍼라는 걸 배우면. 자, 이거 한번 해볼게요. 따라하지 마세요. 그냥 보세요. 자. 이건 그대로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여기 이제 리액트 뷰 이게 아니라 요걸로 할 거니까 자바스크립트. 자, 맨 처음에 HTML 있어야 돼요. HTML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요거 점점점 쓰시면은 절대 안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여기서 점점점을 쓴 거는 너가 이 슬라이드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여기 해라 그런 의미로 점점점을 쓴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개만 하고 싶으면 이걸 빼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얘를 지우시고 더 넣으려면 더 넣으세요. 항상 쟤는 지워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. 1, 2, 3, 4, 5, 6. 자 일단 이게 1차 1단계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아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. 아, 자 맨 처음에 인스톨을 해야죠. 인스톨 인스톨할 때 우리는 npm이 아니라 cdn 방식으로 할 거예요. cdn 방식이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네. 요거 일단 따라하지 마세요. 네. 지금 맨 처음에 라이브러리를 관련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. 두 번째 뭐예요? html을 만든다. 세 번째 css를 한다. 가져온다. 네 번째 네 요거를 가져온다. 그러면 여기 완성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왜 이렇게 이게 됐을까요? 이거 이런 것 좀 나오네요. 자, 이런 거 다 옵션 할 수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자, 디렉션 버티컬 있죠? 이걸 끄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나 요거 밑에 스크롤바 마음에 안 들어. 어떻게 하면 돼요? 지우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, 여기 보시면은, 여기 스크롤바에 대한 HTML도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. 그 다음에, 나 페이지네이션 요거 하기 싫다. 그러면은, 뭐 요거 지우시고, 어디 지우면 돼요? 여기서도 페이지네이션을, 네, 요거를 빼면 돼요. 아무튼 뭐, 이렇게 하시고.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, 요 끝으로 갔을 때, 6으로 갔을 때 하면은 다시 이제 1이 나오죠? 자, 루프가 뭐예요? 반복이라는 거죠? 루프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? 루프를 끄면 당연히 이게 안 되겠죠. 이런 식인 거예요. 이런 식인 거예요. 네.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여러분, 이거를 스와이퍼가 만약에 두 개면 어떻게 될까요, 이거? 스와이퍼가 똑같은 게 두 개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이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. 다시 한번. 그럼 잘 보세요. 여러분이 지금 요렇게 했잖아요. 얘로 지금 얘만 꾸미고 싶어요. 근데 지금 요 코드 하나로 얘와 얘가 둘 다 설정이 됐죠. 이해가 되시나요? 다시 한번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얘네들은 그냥 빈 HTML일 뿐이에요. 작동하지 않아요. 근데 이걸 했더니 지금 얘랑 얘랑 됐다.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, 이거? 여러분이 이거는 네,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. 어떻게? 뭐 div.swiper.box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, 이걸 넣어야 돼요.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? 스와이퍼 박스 2 이렇게 해서 나눠 담으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네. 이런 식으로 하세요. 이렇게 스와이퍼 1 스와이퍼 2로 할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페이지네이션 지워보고 이렇게
해볼게요. 자, 이해가 되셨나요? 이렇게 다시 한번 항상 이 스와이퍼를 할 때는 여러분이 뭐다?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고유한 그 이름을 주세요. 그렇게 해야 뭐가 가능하다? 여러분이 네,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하고 싶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하고 싶다. 그럴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제가 밑에 거는 예를 들어서 네, 밑에 거는 뭘 빼고 싶다? 밑에 페이지네이션 빼고 싶다. 네, 뺐죠.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내가 세 장만 만들고 싶다.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나 뭐 하고 싶다? 루프를 키우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? 첫 번째 거에만 이렇게 루프를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런 게 가능하다. 됐어요.